첫 번째 손님, 공시 파财 왔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콘서트장에서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팬들 인사하고 싶지만 근데 위험해서, 그래서 네, 여러분도 콘서트 오시는 거 너무나도 좋지만 안전은 제일 최우선이가 안전 조심하면서 네, 우리 콘서트 오시면 좋겠습니다. 눈 메이크업 보여줘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 렌즈 아직 뭐안 뺐어요. 이쪽은 리본 하트 있고 이쪽은 리본 고양이야. 밖에 아마 소리 들릴 거예요. 이거 귀엽죠? 메이커 쌤 해줬습니다. 사실 리버스 라이브 안한지좀 오래 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리버스 어제는 네, 다른 데에서 하고 오늘은 리버스 라이브 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병원에 있어요. 너무 고생해요. 최근에 저도 진짜 항상 콘서트 때 스케줄 달릴 때 제일 걱정한 거 컨디션이가 진짜 너무 아프는 거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진짜 항상 건강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소리 내죠? 알겠어요. 아, 조금 높이 게 의자. 아니. 조금 내려야 조명 더 예뻐. 왜냐면 이거 사실 이 조명 그 제가 항상 셀카 찍을 때도 그렇고 영상 촬영할 때도 그렇고 이런 조명 굉장히 안 좋아해요. 위에서 때리는 거. 그 그림자도 많이 지고 그리고 머리 여기도 너무 안 예쁘게 나오고 앞에서 적당히 그 맞는 조명에서 예쁘게 조명 해줘야 예쁘게 나오는데 예 오늘 무대 어땠어요 여러분? 아 때리는 거? 아 조명 때리 아, 비유하는 거 진짜 때리는 거 말고요. 조명 일병원 말해주세요. 건지와 월요일 싫어해요. 아 월요일. 근데 이 직업 하면서 사실 날짜에 생각이 약간 조금씩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월요일 약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나이가 학교. 아, 학교도 아닌 거 연생대 초반에도 사실 항상 왜냐면 일주일 한번 쉬거든요. 일요일 쉬거든요. 항상 일요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다리고 그리고 저도 한동안 월요일 되게 싫어하는 생각이 많이 가져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우리 데뷔 직전에 그 거의 쉬는 날 없어졌어요, 한동안. 뭐 많으면 4주? 3, 4주 한번쉴수 있고 뭐 늦으면 뭐못 쉬고 이런 경우 많아서 여러분 월요일 너무 미워하지 마요. 아 이거 어떻게 안 미워라고 할수 있어요? 앞으로 다음에 주말 왔을 때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 월요일 더 열심히 뭔가 방법 없네요. 화이팅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아, 마지막 컴백 스포 뭔데요?
그쵸 여러분 그 아마 현장 콘서트 오시는 분들 보면 아마 보실 거예요. 예. 네. 사이 사이에 되게 그 포인트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요. 예. 네. 근데 그 여러분 티저에 보시는 그 찻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찻장이에요. 예. 네. 뭐 여러 찻장 있지만 그 중에서 네 선택하면 그 찻장 제가 굉장히 아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된 것 같아. 아 어제 저도 참기 힘들었어요. 어제 라이브 할 때 자꾸 그 밑에 대그 중에서 컴베스퍼 하시는 팬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도 됐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근데 아 콘서트 때 분명히 그거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한순간 원래 이틀 전에 나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그 보는 순간 까먹는 거야. 아 이거 첫 번째 날 나왔었나? 아니 안 나와서 이렇게 걱정하다가 아까 오픈인데 갑자기 혹시 거기서 소리 지르니까 하, 어제 얘기 안 하기 잘했었다 잘 참았다 언제 하는데 컴백? 아, 얘기해도 돼? 안 할게요 이따 혹시 몰라서 차에 혼자 있어야 돼 저 혼자 아니죠. 둘이죠. 저랑 매니저 형. 네. 네. 아유, 저는 그냥 항상 그냥 혹시 몰라서. 예. 네. 뭐 나이자 뭐 여러분 만약에 알고 계시면 그냥 예 네. 그냥 축하합니다. 내일 만우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8시 안 지나니까 조금 거짓말 쳐도 돼요? 알겠습니다.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나오네요. 그냥 안 할래요. 아 하다가 뭔가 스포한 것 같아요. 안 할게요. 공개했어요? 알겠습니다. 공개했어요. 나이자 제가 얘기 안 할게요. 혹시 몰라서 공개했습니다. 네, 와. 얼굴의 고양이요? 네, 이렇게.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서 저 핸드폰 뒤에도 그 남은 테이프 있잖아. 저 핸드폰 뒤에 누구인지 모르는데 엄청 많이 붙였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저 핸드폰 쓰고 있어서 오늘 바지 찢었어요? 이 바지 찢은 거 아니고 예, 원래 디자인이래요. 예, 저도 사실 아, 네, 몰랐어요. 네, 이렇게 찢은지 예, 찢은 거 아닙니다. 오늘 마라탕 먹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쪽 콘서트장 주변에 있는 중국 시장 안에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 여기도 에피소드 여기도 에피소드 사실 어제 하나 있는데 그 어제 제가 그저께 리허설 때 매니저 여기 마라탕랑 그 향라 당나귀 시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어제 아 그저께 밤 이제 매니저한테 제가 내일 콘서트장 와서 한 번 더 먹고 싶은데 근데 다른 메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다른 메뉴 여러 개 시키고 나서 이제 다음날 콘서트장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그 책상 위에 갑자기 그 배달음이 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는 분명히 그 사운드 체크 끝나고 나서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왜냐면 그 사운드 체크 전에 준비하는 시간도 좀 있으니까 뭐 리허설 이런 거 때문에 대충 뭐 2시간 뭐 정도 뜨니까 왜 이렇게 빨리 시켰지? 이렇게 빨리 시키면 그 음식 씌워서 맛이 없는데? 생각하다가 딱 가서 봤는데 연수점 위에 원우 서 있는 거야. 그저께 그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저만 시키는 거 아니고 다른 멤버도, 아 그 원우도 시켰어요 그거. 네, 약간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너무 맛있어서 사실 오늘도 시켰습니다. 네. 오늘은 마라탕랑 꼬바로 시켰어요. 네, 여러분도 지금 분명히 집에 가서 야식 시켜서 먹고 싶은 캐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마라탕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마장 소스 같이 시켜요. 아 오늘 여기 진짜 마라탕만 맛있는 거 아니고 마장 소스도 진짜 비율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먹는 얘기 계속하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사실 마장 소스 먹을 때 한국 이름 뭐죠? 샤자장 여러분 아세요? 우리 집에 그쪽 많이 먹는 소스예요. 이름이 샤자장. 네, 주변 샤자장. 네, 녹화하고 나서 이 반은 주변에 중국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이거 무슨 소스인지. 네. 이 소스, 샤자장 이 소스 반이랑 그 마장 소스 반이랑 섞어서 섞어서 그리고 만약에 매운 거 좋아하면 안에 고추 기름 조금 더 넣고 그리고 설탕 만약에 사실은 전자레인지 조금 돌려서 이렇게 먹는 거 더 맛있지만 근데 만약에 설탕 넣어서 만약에 녹아기 힘들면 꿀 넣어도 돼요. 저는 꿀 조금 넣어요. 꿀 넣어서 조금 달콤한 맛이랑 매운 맛이랑 이제 그 짭짤한 맛이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잘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제가 한번 이 소스 만들어서 저 그 친구 다른 친구한테 핸들이 그 웨이비 그 핸들이라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한테 왜냐면 그 친구도 어렸을 때 이 소스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먹였는데 네, 칭찬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추천해드릴게요. 潮汕 샤샤장. 네. 그 아마 여러분 그 흥에서 시키면 있어요. 샤샤장. 되게 큰 통에서 하나 와요. 그리고 그 되게 비율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위에 그 위에 참기름인지 무슨 기름인지 모르지만 되게 굉장히 그 고소하고 냄새 되게 좋은 기름 위에 깔려 있으니까 그 기름 조금이랑 그 소스랑 조금 내려서 마장 소스랑 같이 섞으면 완벽해요. 그 삼겹살 먹을 때 찍어 먹어도 되고 뭐 호거 먹을 때 찍어 먹어도 되고 뭐 다양하게 먹어도 돼요. 네. 내 태그 읽으면 B 해줘? B. 저녁에 아직 안 먹었어요? 네, 안 먹었어요. 저는 어제 사실 승관이 추천하는 어제 야식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어제서 콘서트 전에 좀 한 개만 먹고 그래서 밤에 안 먹으면 조금 너무 추워서 좀 먹어야 제가 좀 혹시나 감기 걸린 것 같아서 좀 먹고 나서 그러면 밥 먹고 약 먹어야 괜찮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승관이 추천하는 치킨 시켰어요. 네. 치킨 그 종류가 그 고추 마요 치킨이라는 네 브랜드 뭐 여러분 아마 검색해 주시면 나올 거예요. 네, 승관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무조건 좋아한다. 네. 그리고 안에 하라피뇨랑 그 마요 소스랑 같이 섞어서 치킨이랑 같이 먹으니까 어우 너무 맛있어요. 고추 마요 치킨. 네, 이제 야식 종류 두 개 추천했습니다. 사실 보쌈도 좀 먹고 싶어요. 아 지금 나오고 있다. 고잉에서 뭐 비슷해요. 네 먹어봐도 돼요. 네. 난 이미 파스타 먹었어. 귀엽네요. 저도 저는 토마토 파스타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 몇 개 시켜서 만약에 몇 개 안 되면 저는 조금 고춧가루 아니면 고추기를 넣어서 먹어요. 아 근데 원래 파스타 그렇게 안 먹지 않을까요? 아, 뭐 가짜의 취향이 있으니까. 어 맞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애니메이션 보다가 되게 그 재미있는 그 일본어 하나 봤었어요. 그 뭐지? 나는호도?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죠? 근데 거기 약간 고양이 캐릭터 있는데 그 캐릭터 얘기할 때 나는호도라고 얘기 안 하고 냐니호도? 발음 약간 좀 이상해요. 약간 냐니호도?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귀여웠어요. 그렇구나라는 뜻이에요? 나는호도? 아닌가? 발음 안 좋아서. 이거 뭐 발음 정확하게 기억 안 해요. 이거 발음 아시는 분. 내가 서데스네 나는 뜻일까요? 나는 호도 아니면 나는 호도야? 나는 호도? 예. 네. 근데 그 캐릭터 되게 귀여웠어요. 약간 야는 호도 약간 이렇게 반응해요. 야는 호도. 나루호도? 야누호도? 그러면 나파는 내는 뭐 얘네 쓰면 뭐 있죠? 뭐 있을까요? 나한테 인사해 줄 수 있어? 내일 생일. 생일 축하해요. 남다는 저는 남다는 사람입니다. 냥다는 사람입니다. 누구 냥? 귀엽네요. 냥 허도 태국 팬분들요. 사디캅. 날라다니는 키스요? 알겠습니다. 슉. 신곡 스포하라고요? 제가 콘서트에서 많은 제스처 중에서 그 중에서 제스처 하나 있거든요? 그거 이번에 아무 동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네. 여러분, 디테일하게 찾아주세요. 못 찾겠죠? 아, 근데 이거 진짜 내일 내일 거짓말 칠 수 있는 내일이라서 제가 진짜 거짓말 치는 거 아니고 진심이에요. 예, 네, 나중에 알 거예요. 제가 이 제스처 해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 네. 저 파트 때 했나요? 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있어요. 예, 조금 했어요. 예, 예, 여러분, 뭐, 찾아주세요. 네. 뭐, 제가 뭐, 콘서트 때 제스처 많이 했어요.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 번 했던 제스처 하나 있어요. 네. 오빠 추천 식당 있어요? 다음 주에 서울 가요. 식당. 제가 자꾸 중식 많이 먹니까 그래도 한국 돌아오니까 한식 먹어야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아 사실 돼지국밥 부산 가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그 작년에 그 부산 영화제 갔을 때도 돼지국밥 진짜 먹었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뭐 어쨌든 네 서오신이가 제가 좋아하신 곰탕 아니면 감자탕 뭐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아니면 튀긴 족발. 네 제가 한동안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저는 식당 가격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왜냐면 항상 배달로 시켰으니까. 근데 아마 옛날 회사 근처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옛날 삼선동 회사. 왜냐면 삼선동 회사에서 많이 시켜봤어요. 그 페리스 옛날에 그 삼선동 거기 있을 때, 네, 그 근처에 있어요. 아, 그 원래 거기 건너편 그 순두부찌개 식당 하나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었거든요. 제가 자주 갔었어요. 그리고 종류도 많아요. 그 카레마 순두부찌개도 있고 뭐 오레지러 순두부찌개 맛도 있고 뭐 마라 순두부찌개 맛도 있고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 가게. 조금 아쉬웠어요. 순두부찌개 아니면 거기 그 옛날 회사 뒤쪽에 지칭하다가 그 왼쪽에 뭐 어쨌든 잘 잡아요. 거기 제 기억 중 그 지하 그 거기 회사 뒷고무에서 지칭 가다가 계속 왼쪽 골목 보면 그중에서 그 순대국 하나 있거든요. 거기 지하 1층에 순대국 하는데 거기 순대국 맛있어요. 네, 부추 추가해서 넣어서 뭐 감이 잘 맞추시고 소스도 넣고 진짜 맛있어요. 네, 거기도 추천드릴게요. 제가 염생 시절랑 그 데뷔하고 나서도 많이 갔던 그 여러 가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안 가지 좀 오래됐어요. 오늘의 TMI 뭘까요? 제가 아까 비타민 먹었어요. 이거 TMI 아니고 네, 여러분도 네, 건강 잘 챙기면서 네. 항상 열심히 일하십시오. 저도 사실 최근에 옛날에 잘 안 먹긴 하는데 최근에 조금 먹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 심리상인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효과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뭔가 조금 먹으니까 그래도 컨디션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 네. 신기해요. 사랑해 한번 해줘요. 사랑해. 그렇게 열심히 스포 해도 제가 열심히 참을 거예요. 저도 하고 싶어요. 항상. 주는 왜 자꾸 먹는 얘기만 해요? 제가 먹는 거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뭔가 항상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도 맛있게 여러분도 가서 먹고 나서 저한테 맛있다고 얘기할 때 저는 기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 가끔씩 그 제가 아 여기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팬 살 때 팬들 저한테 아 준아 며칠 전에 네가 추천했던 그 가게 갔는데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기분 되게 좋아요. 여러분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약간 제가 추천했던데 다른 왜냐면 좀 이상해. 제가 만드는 가게도 아니는데 제가 만든 식당도 아니는데 근데 다른 분들도 인정받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승관이도 굉장히 약간 이런 편이에요. 자주 그 대기실 그 회사에서 맛있는 데 많이 알려줬어요. 주변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집도 뭐 알려주고 되게 맛있는 데 많이 알려줬어요. MC에서 제 모습 봐? 응! 수고했습니다. 응! 네 나중에 여러분 알 거예요.
물음표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아니 저도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보다 우리 더 참기 힘들어요. 왜냐면 뮤비도 이미 찍고 연습도 다 하고 녹음도 다 하는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거 뭔 줄 알아요? 특히 만약에 뮤비 찍고 연습하고 바로 약간 컴백이 아니면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중간에 콘서트 격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콘서트 할 때 뭐 아주 나이스도 그렇고 중간에 약간 프리스타일로 약간 제스처 하는 부분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연습했던 안무가 제가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참아야 돼요. 예. 네. 그거 참는 거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만약에 스포할 수 있으면 시원하게 그냥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맛이 있어요. 네. 여러분 뭔지 알죠? 약간 먹는 것처럼 굉장히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좋아하는 식당 오랜만에 갔어요. 그래서 음식 시켰어요. 그 음식 나오는 과정에 뭐 10분 20분 동안 뭐 빨리 나오면 뭐 5분 10분 나왔는데 뭐 천천히 나오는 식당도 있잖아요. 그 기간과 힘들어요. 아 힘드는 거 알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 다 먹고 있는데 음식 냄새 맡으면서 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근데 그래도 그 음식 생각하면서 그 기다리는 타임이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힘들어요? 이번에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예. 어제도 사실 저랑 디노 내려오자마자 그 쌤한테, 아 왜냐면 항상 약간 그 춤 되게 강하게 추는 거 약간 좋아하는 멤버들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멤버들 항상 그 약간 만약에 아무 아니 조금 빠지면 이제 무대 내려올 때 쌤한테 물어봐요. 아 혹시 제가 왜냐면 약간 우리 뭔가 약간 우리 힘들어 힘들게 느껴야 조금 힘들게 느껴야 뭔가 약간 아 캐럿분들 보기에 약간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약간 안 힘든 거 아니었는데 뭐 당연히 힘들죠. 근데 약간 저번에보다 약간 더 힘드니까 조금 아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뭐 근데 뭐 보기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신곡 있나요? 네, 이번 콘서트 때 저한테 스포 하라고 하는 듯인데, 근데 네 돌려서 얘기할게요. 이번에 백투백은 보여줬습니다. 네. 시간 급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연습했던 무대니까 여러분 네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투백. 아 근데 오늘 그 중간에 유니 무대 끝나고 나서 그 에프리 샤워랑 그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갑자기 백투백 조바트 그 해와 달이 뜬맛단 트와일라이트 그 가사 갑자기 생각났는 거예요. 뭔가 그 해가 지고 나서 달 나오기 그 사이에 있으니까 갑자기 그 가사 생각나는 거예요. 조금 뭐 저만의 로맨틱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뭐 먹어요?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좀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셀카 주세요. 셀카. 잠깐만요. 오늘 찍었나? 저 핸드폰 안 찍었어요. 다른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근데 아마 회사 다른 용도였을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그 중간에 콘서트 중간에 그
비하인드 컷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그 사진 나오면 여러분한테 뭐 내일 혹은 모레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차 막혀요? 생각보다 안 막혔어요. 다행인 것 같아요. 그 하트요? 알겠어. 하트. 자, 이제 제가도 슬슬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활동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퇴근기에서 여러분 많이 찾으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주 만날 거예요. 가지 마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뭐 머리 감고 제가 좀 배고프긴 해요. 네. 그래도 메이크업 지우고 샤워하고 좀 시원하게 밥 먹는 기분도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일단 메이크업 지우고 샤워하고 그리고 네. 밥은 그 샤워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밥 먹어. 알겠습니다. 아, 아까 국밥 얘기하니까 국밥도 좀 먹고 싶네요. 몇 시 자라고요? 그래도 자야죠. 네, 오늘도 사실 오늘 좀 춥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버스에서 올렸는데 근데 다행히 오늘 현장 분위기가 되게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캐러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건강 잘 챙기고 마라탕랑 마라샹궈요? 오늘 마라탕 먹었으니까 마라탕 할게요. 아, 여기까지 여기 더하면 약간 안 끝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도 뭐 건강 잘 챙기시고 최근에 온도 차이 좀 크니까 낮에랑 밤에 따뜻하다가 또 춥다가 이러니까 네, 감기 조심하고 항상 건강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자요. 다들 와안, 睡个好觉, 注意身体, 身体健康. 일본어는 오야스미, 그리고 겐기. 사이코데스. 겐기 사이코데스. 오야스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영어? 영어. 굿나잇.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안녕.